안녕하세요. 가인입니다. 용근 쉬고 있어. 자, 지금 저는 인부적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인부적은 뭐냐면 사람 부적을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들 무슨 컨텐츠나 요즘 한간에 이러한 얘기들이 많아요. 보살하고 잠을 자면, 무속인하고 잠을 자면 좋다? 안 좋다? 뭐 이런 말들. 그래서 컨텐츠들이 많은데 고참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근원 자체가 인부적에 있습니다. 자, 인부적은 사람의 부적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옛날에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보셨나요? 거기에 보면 무녀가 왕한테 이렇게 들어가죠. 그래서 그 왕의 안 좋은 기운을 몸으로 담으라고 합방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다가 왕하고 그 무녀하고 이렇게 연인 사이, 사랑하는 사이 뭐 이런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내용이 해를 품은다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이 바로 인부적인 거예요. 그런데 인부적은 무녀가 아무에게나 아무 무녀가 인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떠한 경우가 인부적이 되냐면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때입니다.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가장 효험이 좋은 건 생리 전이라고 합니다. 저도 옛날 어른들한테서 들은 바입니다. 생리 전에 성관계를 갖지 않은 그러한 그 영험한 무녀, 성녀가 가장 그 부적으로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냐? 그 무녀가 기도를 하고 기운을 받겠죠. 그런데 우리 속설에 이런 거 있지. 여자더러 냄비 하잖아요.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담는 성향이 있습니다. 자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관계를 가졌을 때 그러한 성녀가 관계를 가졌을 때 기통을 하면서 나한테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건네주고 그리고 오히려 나쁜 기운을 내가 받아옵니다. 그래서 구술하거나 어떠한 부적을 쓰거나 어떠한 무속적인 행위보다도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게 사실은 인부적인데 요즘 뭐 찾기 힘듭니다. 성관계 한 번도 안 한 처녀보살님들 찾기 힘들고요. 당연히 애를 낳아서도 안 됩니다.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간간히 솔직히 그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기는 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뭐 기업에 세컨드, 서드, 포드 이런 식으로 인부적으로 발탁이 돼서 가셨던 분들도 알기는 압니다. 옛날에 제가 15세 때 이렇게 애기가 돼가지고 15세 때 이제 신애기를 오다 보니까 모 기업의 그 제의도 받은 적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인부적이지. 근데 그 얘기가 정확한 근원 없이 파생이 되고 파생이 되다 보니까 보살이랑 잠자리를 하면은 재수가 있네 없네. 이미 인간 사회에 그 쓸고 달고의 맛을 알고 계시는 우리 무녀 선생님들은 그냥 평범한 겁니다. 그거와 인부적의 어떠한 기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